제가 이 작품은 작년부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평행이라는 주제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의 것들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이 작품을 조금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각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주고받는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받고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발표하는 6곡, 말씀드린 6곡은 모두 가야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대 위에 가야금의 오롯한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다른 악기가 아닌 가야금 소리가 있는데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사실은 다른 악기들과 연주하면은 그렇게 튀는 악기가 아니에요, 가야금이.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것들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의 많은 것들의 이제 공존을 얘기하고 함께 있음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라 저희가 공연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무대만 이렇게 연주자만 꾸미고 무대에 올라가 있는 퍼포먼들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오시는 관객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함께 있음을 이렇게 저희 무대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음악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그 함께 존재함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네.